혈병 여인이 12년 동안 온갖 치료를 하고 집 상간 논밭을 다 팔고 있는 폐물을 다 팔아도 자기의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일어서서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소문을 들으면서 아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날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혈병 여인은 피가 흐르면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서 저기 동굴에서 혈병 여인은 혼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필요해서 시장에 간다거나 예를 들어서 거리에 나갈 때는 나는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외치면서 걸어갔어야 했어. 왜냐하면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피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부딪히지 않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저주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자기는 저 부정한 자라고 외치지 않고 나가다가 걸리게 되면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해서 얼른 도망치지 않으면 죽게 되죠.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나갔던 데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지나가지도 않고 앉았던 의자는 다 버려서 불태워 버려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혈병여인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지? 예수님의 옷자락. 아마 성경 전체를 두고 봐서도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 시대 전체를 두고 봐서도 예수님의 등 뒤에서 나음을 입었던 사람은 혈병 여인밖에 없을 거예요. 다 예수님 앞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그치? 예수님의 등 뒤에서 나음을 받았던 여인은 혈병 여인 하나였었고 또한 혈병 여인의 그 나음을 받기 이전까지는 아무도 옷을 찾고 예수님의 옷을 찾고 나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 근데 혈병 여인은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왜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온 것을 알면 자기에게 돌을 던질 것이고 그래서 그는 자기 온몸을 가린 채 예수님 뒤로 가서 그것도 예수님의 뭐 육신이나 손에 또한 무쇠 기도를 해달라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옷만 옷자락만 붙잡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음을 입을 거라고 확신했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확 그녀에게 임해서 낫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2000년 전이고 지금 우리는 뭐 솔직히 예수님 옷자락을 잡을 수가 없죠. 안 계시니까. 그러면 그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하셨고 한 잔에도 뱉지 않고 꽃은 지니고 잎은 마르나 하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왜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기록하고 나타내 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혈우병 환자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어. 아니, 우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꽉 붙잡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러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 지금 우리 눈앞에 보지 않고 이천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죠?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베스트셀러 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성경이죠. 성경은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집에도 한권 정도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는 뭐한 권뿐만이 아니라 몇 권씩 다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치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 집에 갖고 있는 성경은 뭐란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혈우병 환자가, 혈우병 여인이 예수님의 육신도 못 잡았어요. 그분은,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고서도 내가 내 병이 반드시 나을 거라, 나는 정말로 절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혈우병 환자에게 임하여 그 여인의 병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에 있는 성경으로 인하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을 잡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나의 삶에 질병들, 가난함들, 나의 삶을 가두고 있는 그 문제들을 예수님의 육신을 잡는 것처럼 우리가 잡으면, 우리 또한 혈우병 여인에게 임했던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야. 일어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 사실을 몰랐어.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 혈우병 여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고 나음을 입었는데, 그러면 나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나도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느냐, 바로 성경책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혈우병 여인은 예수님의 육신도 아니고 옷자락만 붙잡고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을,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붙잡지 않고 있느냐. 매일마다 제가 성경을 보는데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왔는데 그런 말씀, 왜 오늘 저희가 카드값을 갚아야 되거든.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았어. 근데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혈우병 여인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옷자락 만지고도 나음을 입었던 혈우병 환자의 믿음을 내게도, 기적을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래 내 육신을 붙잡아라, 네가 내일 붙잡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네가 그 사실 깨닫지 못 알았잖아. 네가 내 육신을 잡고 있다는 사실 깨닫지 못 알았잖아. 그러니 너도 매일마다 나의 육신을 붙잡고 있으니 혈우병 여인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너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혈우병 여인만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자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둘러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을 대고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네 삶도 병도 고쳐달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우병 환자의 얘기를 보면, 그때 그 당시에 병고침을 얻었다고 나온 여인은 바로 혈우병 여인밖에 없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 예수를 만졌는데 왜 혈우병 여인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봅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보고 또 매주마다 교회 나가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에 기적이 없고 병고침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혈우병 여인만 고침을 받고 내 예수를 만졌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혈우병 여인처럼 간절하고 확고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혈우병 여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처럼 그냥 습관처럼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아니냐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만지면, 아무리 예수를 만져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수십 번씩 읽어도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믿는 마음을 갖고 읽지 않으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우병 여인의 믿음을 가져야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육자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보이죠.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왔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성경책이 예수님의 육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매일마다 손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혈우병 여인의 심정에 대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 옷 잡고도 나음을 입었는데 하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몸을 잡고 예수님의 다리를 잡고 울며 기도하는데 어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몰랐기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그 육신을 붙잡고 혈육병년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풀리지 않는 그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문제든지, 내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려움, 어둠의 빛들이 빛으로 향해 내 삶을 환하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오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113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46만원밖에 채워주지 않는데,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건 한순간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건 언제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홍해가 갈라졌던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예수님의 육신을 붙잡고 혈병이나 환자가 혈병이나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 옷자락에 써도 기적이 붙지는 않는데, 어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육신을 붙잡고 매달리는데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의 육신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리라. 내 문제가 반드시 해결받으리라. 내 가난이 떠나가리라. 내 질병이 남을 얻었으리라.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오니, 하물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적을 입었는데 어찌 주님의 손을, 몸을, 다리를, 팔을 붙잡고 울부짖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반드시 혈액병년의 환자, 혈액병년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반드시 여러분의 기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